네, 일당백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나오실 건데요. 안 기자는 좀 쉬세요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주인장백 브리핑 네, 이 정도 네. 해줬으면 네. 안 기자는 쉬어도 돼. 쉬어도 되죠 여러분? 네. 아니 뭐 오 네. 소장님 나오시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즐기세요. 소비자가 네. 뉴스의 소비자가 네. 돼서 이건 뭐예요 이렇게. 아 그런 거 합시다 우리. 그런 것만 하고.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백하. 우리도 뭐 주황색 이런 거 좀 줘요. 아, 그러니까 걸치고 있으니까 예쁘다. 이제 긴팔을 뭐. 준비하려고요. 네. 네. 추워서. 아, 뭔가 지난번에는 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하시고 저희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텐데. 자, 오늘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은 이제 기니 쿠데타.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 여파로 알루미늄 가격이 좀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해보고 네. 그리고 이거와 파생되는 또 중국 석탄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허리케인 얘기도 준비해왔고요. 허리케인 요즘 미국이 난리예요 난리. 한 4개 정도 준비해왔는데 네. 어이구야. 네. 시간을 봐서 네. 네. 뭐. 안성찬 기자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자 봅시다 그러면 네.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네, 제가 기사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화면을 네. 보실까요? 네, 여기에 기니 쿠데타가 그 철광석과 보크사이드 시장을 뒤흔들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부추긴다 이런 내용인데요. 기니가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보크사이드라고 해서 그 매장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알루미늄의 주 원료거든요. 아, 철광석과 복사이트가 많이 나는 나라였나 보네요. 네. 예. 근데 이게 월요일날 그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알루미늄 선물 가격 사진인데 10월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보시면 여기 11월 네. 2011년 5월 이후에 거의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야. 올 들어서만 해도 지금 이미 38% 정도가 올라 있습니다. 올 들어 38%. 와, 알루미늄은 정말 많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죠. 뭐 자동차 부품에도 쓰이고 뭐 예. 하물며 여기 캔에도 이것도 알루미늄. 아, 캔이 캔도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이고 예. 예, 여러 가지에 쓰이고 이제 있죠. 기니에서 쿠데타 발생한 거하고 알루미늄하고는 정확히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올랐어요? 이게요. 예. 일단 우리가 기니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모릅니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물어. 예, 기니가 어디냐면 요거부터 네. 지금 사진 아프리카 보시면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네, 서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가 그 프랑스 지배를 받다가 예. 195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의 그 대통령은 2010년에 첫 민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 2020년 3월 작년 3월에 원래는 재선까지만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돼 있는데 이거를 고쳐서 3선까지도 가능하게 하려다가 네, 했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약간 시진핑이 이 사람을 롤모델로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후에 총선에서 이긴 거죠. 네. 그래서 3선을 성공을 했는데 불만이 쌓여온 군부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국경도 닫고 대통령도 억류시키고 뭐 예. 통행금지도 만든 상황인데요. 네. 그 시민들은 오히려 쿠데타 지금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고 제가 동영상 이게 국영방송 TV인데 네. 이 지금 쿠데타 세력이 스튜디오를 차지하고 앉아서 아하.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쿠데타 하면 저거 해요. 네. 일단 방송국에 가서 꼭 군복 입고 우리가 잡았다. 네. 방송에 나오려면 뭔가 의상도 좀 갈아입고 분장도 하고 나와주면 좋은데 자유로운 굉장히 분위기예요. 이 사람이 좀 이따가 야 좀 비켜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갑자기 막 금속 장신구를 막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군인들이. 지금 정부는 끝났다. 우리가 네. 정말 과도기의 정부를 구성할 거다. 네. 뭐 이런 선전포고 뭐 얘기 거든요. 프랑스 말로 하더군요. 네. 아 프랑스 영이어서 그랬구나. 네. 그러숑 이러숑 막 이러면서 예 하는데 그 중국이 쿠데타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좀 보였어요. 내용을 보니까 중국은 쿠데타로 권력을 빼앗는 것에 반대하며 알파콩데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중국은 왜 그래요? 중국은? 근데 중국이 그 미얀마 쿠데타 때는 우리가 내정 간섭은 안 하겠다 하면서 좀 미온적인 긍정적인 자세를 아, 네.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랑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죠. 여기서는 쿠데타 군이 잘못했다고 했다고요? 네. 왜
왜? 잘못했으니까 왜? 빨리 대통령 풀어줘라 했는데 삼선, 아, 진짜 우리도 삼선 하려고 하니까 삼선하는 게 뭐가 이렇게 잘못이 뭐 이런 건가? 일리 있는 분석이신데 왜 유독 이 기니 쿠데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네. 중국이 이곳에 기니의 개발 그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 아, 네, 기니의 그 중국 그 자원 개발 업체가 한 14개가 진출해 있거든요. 네. 중국이.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얼마 전에 철광석 광산을 거래를 맺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쿠데타 아. 세력이 아. 야, 너네 이전 정부랑 맺은 거니까 아몰랑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니 철광석 광산 프로젝트가 그 중국 철강 산업이 어떻게 보면 호주와 브라질 간의 그 철광석 의존도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베팅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아, 철광석도 가져왔어요, 기니에서? 아. 네. 이게 철광석 광산인데. 있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알루미늄이. 네. 앞서서 얘기했던 알루미늄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예. 이 알루미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재료가 되는 게 복사이트라는 암석인데 네. 중국이 기니의 그 복사이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그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거든요. 네. 네, 요 자료 보시면 되는데 올해 1월에서 7월 동안 중국이 그 복사이트 수입을 55%는 기니에서 아. 가져오고 31%는 그 요즘 사이가 안 좋은 호주에서 수입을 수입하고. 했습니다. 네, 그 여기 14%는 아마 뭐 인도네시아도 포함되고 그런데 요 인도네시아까지 세 국가까지 따지면 거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복사이트를 수입해온 그 국가의 집중도가 굉장히 아. 높죠. 그런데 이제 기니에서 그 복사이트 무역이 중단이 되면 대안이 없는 거죠. 네. 정확하게 따지면 복사이트 네. 매장량은 기니가 1위인데 네. 생산량은 호주가 1위예요. 아, 전 세계에서 네, 광산 생산량은 그러니까 복사이트. 매장된 게 아직 많다는 거죠. 예. 네. 그만큼 또 개발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인프라가 없어서. 그렇죠. 네. 중국이 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 기니에서 복사이트가 이제 수출이 되잖아요, 중국으로. 네. 그러면 네. 이게 그 대부분이 중국 재련소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아. 알루미늄 그 최대의 그 생산지 아. 전 세계의 한 60%를 알루미늄을 네,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쿠데타로 지금 기니의 상태는 통행 금지돼 있죠. 뭐 국경 네. 폐쇄돼 있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니까 예. 수출 경로가 막힐까봐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중국과 호주 사이에는 알루미늄 무역이 살아남아 있기는 한데 예. 기니에서 막히면 이제 사이가 안 좋은 호주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상황이 또 쉽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근데 네. 다행히도 뭐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 쿠데타 세력이 말하기를 네. 광산 수출하는 그 해상 국경은 열어두고 있고 그리고 통행 금지를 했지만 광산 내에서 산업 생산하는 그 활동은 통행 금지로 쳐주지 않겠다. 허용하겠다. 네, 허용하겠다. 왜냐하면 시장 혼란을 막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얘기는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가격은 네.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뭐 재밌는 게 그 원가 비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그 생산업체 중에 중국 알루미늄 공사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홍콩하고 중국 그 상하이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 네. 뉴욕 증시에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국 국영 기업이 중국 국내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체예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2위 정도 되는데 여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데 네. 가격이 오를 수급은 불안해질 텐데 가격이 그쵸. 오를까 봐 그랬나 봐요. 네. 이게 이 타이밍을 잘 맞춘 게 이 회사 관계자가 네. 아, 우리 지금 상황 다 정상이고 복사이트 재고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격만 오르지 우리 생산량은 안 줄을 네, 것이다. 우리 타격 별로 없다. 재고가 충분하다. 안 줄면 가격이 왜 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격이 그렇군요. 네, 꽤 올랐었어요. 그 복사이트로 알루미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아, 그것도 찾아보셨어요? 네, 이 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복사이트예요. 그냥 돌 같아 보이는데요. 야,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징그러운 사진이 있었는데 막 뭐가 박혀 있고 막 그런 사진이 있는데 돌 같은데 이 네. 안에 저 덩어리가 복사이트가 아니라 요 안에 이 돌 안에 박혀 있는 게 복사이트 모양이에요. 이 돌 이름이 복사이트예요. 원석 이름이. 원석이. 네. 그리고 그래도 이 안에 100% 복사이트인 이진 않고 어쨌든 안에 들어 있겠죠. 예. 이
여기 과정이거든요. 생산 과정인데. 아, 알루미늄을 만드는 과정. 네. 여기 복사이트 이게 4톤이 채굴이 되면 네. 이걸 가지고 정제 작업을 해가지고 예. 아, 2톤의 알루미나라고 알루미나.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는 또 이제 원재료죠. 예, 예. 이게 생산이 되는데 이거를 또 전기분해를 하면서 예. 재련 과정을 거치면서 1톤의 알루미늄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럼 1톤으로 만들 수 있는 알루미늄 캔은 7만 개. 아. 이렇게 되는 과정이 쉽게 만들어진다. 있어서 이걸로 알루미늄 만든다.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네요. 4분의 1로. 네. 이렇게 거기서 이제 알루미늄을 쏙쏙 뽑아서 네.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수율이 높네요. 그러네요. 4분의 1 정도가 저는 훨씬 더 쓸데없는 게 많을 것 같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저거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 굉장히 많이 써요. 맞아요. 아. 이 생산 원가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전력, 예. 전력 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 분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대개 알루미늄 공장들이 전기값이 싼 곳에, 곳에. 예, 싼 곳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 전기 뭘로 만들겠어요? 석탄이지 뭐. 그렇죠. 이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화석 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근데 탄소 배출 제로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알루미늄 가공업 제도 그 탄소 배출의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알루미늄 생산에 활용한 전력의 88%를 화석 연료를 통해서 화석 발전을 통해서 얻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 나쁜 전기, 더러운 전기. 네, 그래서 최근에는 네. 이 알루미늄 생산을 하는 산업에 정부가 가동률을 좀 조절해다오 이렇게 명령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생산 대신 아예 알루미늄을 자체를 수입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알루미늄 생산량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예.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기차 같은 거 많이 만들면 네. 온 세상이 깨끗한 전기로 다 돌아가니까 좋긴 한데 네. 그 깨끗한 전기가 얼마나 많이 충분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알루미늄 캔 같은 거 논알코올릭 칭따오 이런 거 만들려면 네. 좀 비싸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루미늄 캔 여러분 비싸질 거니까 비싸지기 전에 우리 많이 마십시다. 네,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 알루미늄 그 전체 생산량의 한 30% 정도는 그 재활용을 한 거예요. 이 빈 캔 다 드신 빈 네, 캔을 네. 오히려 녹여가지고 다시 알루미늄을 만드는 그게 그 비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이게 점차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녹여서 만들어내면 기존의 전력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거의 한 20분의 1 정도? 전력이 훨씬 이거 다 녹여야 되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 원석을 녹여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싸다. 이거 재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 재활용 잘 합시다. 재활용해야죠. 재활용. 네. 그런 얘기 알루미늄 얘기는 그런 얘기가 네.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이어가다 보면 석탄도 중국한테 지금 굉장히 편안한 얘기는 아니다 하는 이슈가 또 있어요. 그럼 네. 석탄은 왜요? 중국이. 석탄은 지금 중국하고 호주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무역에 있어서 호주랑 너무 연결된 게 많은 거죠. 호주는 정말 네. 정말 자원이 많은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만 나오면 호주가 등장해요. 네, 자원 관련해서 엮인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막 좀 어떻게 얘기하면 잘 만나다가 이제 한쪽이 일방적으로 차서 뻥 차가지고 헤어졌는데 찬 쪽은 나중에 되게 아쉬워지고 차인 쪽은 굉장히 조금 힘들었지만 중국이군요. 그러니까 중국 찬 쪽이 중국이고 찬 쪽이 중국이고 네. 석탄을 원래 중국이 호주산을 많이 갖다 썼대요. 많이 썼어요. 네. 네. 호주산 석탄이 좋기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좋고 떼면 열도 많이 나오고 연간 석탄의 한 57% 이상을 호주에서 가지고 근데 가까워 중국이 호주에서 네, 중국이. 중국으로 바로 오면 가깝기도 가깝고 가깝기도 가까워서 네. 그렇게 사이좋게 잘 사다 쓰다가 그 작년 4월인가 예. 그 호주가 그 코로나의 발원지를 중국으로 지목하면서 우리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보복의 의미로 너네 나라에서 오는 거는 다 수입 금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탄 뭐. 안 사다 써? 네. 그러니까 뭐 소고기부터 와인 뭐 그다음에
거기 석탄도 있었고요, 구리도 있었고 랍스터도 예. 있었어요. 네. 근데 랍스터는 또 되게 재밌는 게 중국인들이 중국이 랍스터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게 네. 붉은색 그 네. 번영의 네.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어로 하면 그 드래곤 슈림프거든요. 용.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 좋아하겠네. 네, 그래서 랍스터가 그... 드래곤 슈림프라고 불러요? 예. 알았어요?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냥 랍스터라고 하는데 이제 바닷가재 뭐 이런 중국어 중국어로 한자로 한 거를 굳이 네, 영어로 하면 네. 근데 이 호주에서 바닷가재 수출되는 거 있잖아요. 밖으로 수출되는 거에 한 93% 정도가 중국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안 받아 이렇게 그 랍스터들을 다 어디 갔을까요? 근데 이게 막상 안 받겠다고 하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있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안 먹어. 네, 그래서 이거를 홍콩으로 밀수입을 해서. 아, 그래서 우리는 사온다. 홍콩에서 사 먹은 거야. 네, 홍콩으로 밀수입을 해서 그 홍콩 앞바다에서. 그 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쾌속정을 타고 이제 중국 바다를 이렇게 보내는. 아, 그래서 네, 그런 일도 있었죠. 요즘 석탄은 거 어디서 사다 써요, 중국은? 진짜. 지금 이 대체제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작년 말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콜롬비아에서 석탄을 사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 2014년에 네. 너네 여기에서 불순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수입하지 마. 수입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었는데 네. 다시 이렇게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서 불순물 좋아해. 손을 내민 상황이 됐고 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어서 운송비도 네. 많이 들고 이제 채산성이 떨어지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을 지금 다시 할까 검토 중인 걸로 있고요. 하고. 네, 원래 그리고 러시아산은 원래 들여오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도 또 더 많이 네. 들여오고. 네, 근데 이 러시아산이 북한을 경로해서 온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네. 아, 러시아산 석탄이 중국으로 올 때. 네, 중국을 거쳐서 온대요. 북한을 거쳐서 온대요. 네. 아, 배로 이렇게 실어 와서 뭐 어디죠? 철도를 타고 와서 배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네, 호주산 석탄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이 굉장히 좋고 네. 또 운송 시간도 굉장히 짧고 공급량도 풍부해서 딱이었는데 지금 괜히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그럼 호주는 석탄을 어디다 팔아요? 안 캐나 그럼 그냥? 그러니까. 그 호주는 지금 인도, 한국, 대만 여기에 새로운 수출처를 찾아서 아, 우리나라가 또 사준다. 네, 그래서 타격이 별로 크지 않다고 합니다. 호주 재무장관이 말하기를 네. 6월까지 중국으로 보낸 석탄이 네. 전년 동기 대비 54억 달러가 줄었는데 같은 기간 다른 나라로 대체 수출된 금액은 44억 달러가 늘었다. 늘었다. 그럼 한 10억 달러 정도 손해를 보는 거죠. 내 생각에 러시아 석탄이 우리나라로 오다가 요즘 안 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네. 러시아가 우리나라로 오는 걸 중국으로 보내고 호주가 중국으로 가던 건 우리나라로 보내고 이렇게 되면서 그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해졌대요. 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괜히 서로 멀리 도니까 예전 같으면 네. 그냥 가까운 서로 사다 쓰면 되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나머지는 또 자체 조달도 원래는 했는데 더 자체 조달하는 걸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광산 채굴 그 승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채굴을 해서 목표량을 얻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이게 한 2-3년 정도 걸리니까 그렇다.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죠. 그리고 뭐 석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중국 석탄 업체나 아니면은 뭐 무역 업체들이 재고를 비축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건데 중국이 석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네. 근데 예. 중국 정부가 석탄 회사에 너네 지금 재고 확보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너네 지금부터 공급 가격 올리는 광산이 누군지 조사할 거야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무섭네. 우리 금융 당국도 무서워. 요즘 무서워졌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요즘 당국들은 다 무서워요. 무서워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와중에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니까 네. 보크사이트를 기니에서 못 싸우면 또 호주 가서 달라고 해야 되니. 아, 그렇죠. 안 된다 이거는. 야, 가뜩이나 석탄 때문에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거기는 다시 정권 바꿔놔 다시. 그러고 있다는. 자, 알겠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 소식. 네. 야.
뭐 난리라면서요? 세계 최강의 미국도 허리케인은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웃을 일은 아닌데 네. 그 지난달 29일에 그 루이지나 주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상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주에 걸쳐서 피해가 지금 뭐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다 나고 있는데 네. 각종 인프라 시설에도 엄청난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좀 체감하실 수 있도록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태풍의 그거죠? 태풍이 오는 마, 네. 나무가 흔들린다고? 여기 뒤 오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아이고야. 야. 이게 그 지하 베이스먼트인데 그리고 네.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진주가 넘어지면서 빵. 아이고야. 네. 아. 이런 상황들이 예.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 지금 도로인데 이만큼 잠겨서 물이 다 찼네요. 예, 물이 다 찬 상황입니다. 야. 여기 지금 다 전신주도 넘어져서 전력 공급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 태풍 때문에 전봇대가 저렇게 쓰러진 거예요? 네. 예. 이 정도만 보여드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많고요. 또 예. 지금 뉴욕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네. 그 뉴욕 퀸즈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아파트 지하에서 살던 그 이민자 가족이 그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지하에 물이 급격하게 차면서 어,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좀 숨진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이 구조 장면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 계단이 예. 안 보일 만큼 완전히 다 차버려가지고 그렇겠죠. 네, 그 NYPD 경찰이 이렇게 정말 잠수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네. 문을 열라고 했는데 그것도 네. 실패하고 나중에 구조대가 왔을 때는 이미 예,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퀸즈에서만 그 불법 지하 건축물에 거주하는 11명이 또 같은 이유로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지하에 사는 이유는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이게 좀 오래된 수치긴 한데 2008년 조사 기준이긴 해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냥 11만 명이 넘는 뉴욕 시민이 불법으로 아파트 지하에 사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이보다 많겠죠. 아, 불법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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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람들은 걸리면 벌금이 굉장히 큰데요. 네. 아무래도 임차인과 집주인들이 서로 니즈가 맞기 때문에 쉬쉬하는 쉬쉬하면서. 거죠. 네. 근데 네. 이게 아무래도 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보여주는 네. 그런 사안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인프라 피해도 상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 시설 피해가 석유 생산 기지에서 일어났거든요. 기사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US oil loses from hurricane Ida rank among worst in 16 years라고 돼 있는데요. 네. 네, 허리케인 16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이다로 인한 석유 손실이 16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근데 이 아이다로 그 일형식 문장입니다. US oil 로스 네. 네. 네, 이 아이다로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네. 이런 신문장. 이 멕시코만에 있는 석유 생산이 중단이 된 건데 예. 그 해상 바다 위에 설치된 그 생산 기지가 망가졌고 그 육상으로 그 지원 시설까지도 다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멕시코만에 있는 석유 생산 시설 중에 전체 한 79% 정도가 멈췄어요. 네. 복구까지 몇 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그 멕시코만 연안에서 하루에 한 180만 배럴이 석유가 생산이 되는데 이게 미국 전체 생산량의 1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 허리케인으로 올해 미국의 총 석유 생산량이 3천만 배럴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정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렇죠. 시추가 안 되는 겁니까? 보니까 이 바다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시추가 바다의 해상 시설은 시추를 하는 걸 거고요. 네. 이거는 그다음에 정제가 육상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제. 정제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시추가 안 되면 유가는 오를 거고 예. 정제가 안 되면 유가가 내리겠죠. 정제가 안 되면요? 원유 수요가 없을 테니 어차피 공장도 못 돌려 정유 공장. 아, 원유는 원유 입장에서. 근데 네. 이 태풍이 왔는데 정제 시설은 멀쩡하고 시추 시설은 닫히고 이런 건 없으니까 예. 예, 아무래도 종합적인 피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몇 달 전에 그 러시아 세력이 그 왜 랜섬웨어 해킹했던 그 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혹시 아세요? 예. 예. 그곳도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그 부분적으로 또 폐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남부와 동부 쪽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참고로 그 2005년에 엄청난 피해를 줬던 그 카트리나, 예. 네, 허리케인 카트리나 기억하실 텐데 이것도 루이지애나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던 허리케인입니다. 네, 이때는 그 에너지 시설 피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컸어요. 생산 손실을 복구하는 데만 되게 몇 달이 걸렸었고 이때 3개월간 손실된 석유만 1억 6,200만 배럴. 네, 그때만큼 근데 에너지 시설에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예. 이런 게 상품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이번에는 태풍이 좀 센 게 와서 그래요. 아니면 센 것도 왔지만 뭐 이렇게 막 무너지고 보니까 뉴욕 지하철도 네. 그 안에 뭐 물 차가지고 뭐 우리는 비가 많이 와도 지하철 물 차지는 않잖아요. 진짜 많이 왔을 때 옛날에 물 찬 적이 조금 있긴 있었죠. 조금 있는데 조금. 이게 그 SNS 상에서 뉴욕 그 지하철에 물 홍수 난 게 굉장히 영상이 핫해서 제가 동영상을 가져왔거든요. 네. 잠깐만 보시면. 아이고야. 와 저기 뉴욕 지하철역이에요? 네. 와. 뭐 물이 뭐 위에서도 새네. 세차장 아닙니다. 네. 아니 왜 저렇게 되는지 야 저거 진짜 지하철 객차 세차장 같다. 네, 다 여기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죠. 와 네, 네. 사람 안 다쳤어요 저거? 와 아이고 저럼 진짜 못 다니겠네. 네. 뭐 이 정도로 피해가 예 심각했는데요. 물이 지금 그러니까 도로에서 안 빠지고 역류에서 거슬러 올라와서 지하철 내려가는 계단 네. 사람들 내려가는 그렇죠. 계단에 그렇죠 물이 같이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빠지지, 물이? 이 블룸버그가 하수구가 이프로님하고 똑같은 그렇죠. 질문을 기사로 썼어요. 네. 기사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 왜 이러는가? Why New York Subway keeps flooding? 맨날 일어나. 왜 맨날 잠겨? 의문문이네요. 네. 네. 이런 내용인데 네. 아이다가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통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네. 이거는 앞으로 기후 변화가 더 많은 그 극한의 강우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도시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직면해야 할 문제다. 그렇겠네요. 아, 옛날보다 폭우 집중호우가 더 많이 오니까 네. 비 조금씩 내리던 시절에 설계했던 지하철역은 뭐 감당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 점점 더 짧은 시간 동안 점점 더 강하게 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정비라든지 우리가 이거를 기후 변화로 인한 그 나비 효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거를 지적한 기사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뭔가 관리나 인프라 보수가 잘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기후 변화로 이렇게 집중호우가 생겨서 이건 감당 못할 일이었는지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게 핑계거리 좋게도 생겼어요. 네, 그 2012년에 그 슈퍼스톰 샌디라는 게 와서 뉴욕시를 완전히 물에 잠기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그때 혹시 미국에 그 전 직후에 갔습니다. 네, 아, 진짜 샌디 때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뉴욕 지하철이 완전히 잠겼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를 해야 되고 상당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가 이때 이후로 조금 우리 정비를 해보자 해가지고 뉴욕시가 그 9년이 지금 지났는데 9년 동안 거의 한 50억 달러 6조 원 이렇게 했는데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배수 했는데도. 시스템을 뭔가 설계를 했는데 이런 사건이 또 생긴 거죠. 우리나라 지하철에 비하면 낡긴 낡았죠. 우리나라 굉장히 지하철. 낡았죠. 네. 이 도시의 이런 인프라들이 낡았어요? 뉴욕 같은 낡았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째려보십니다. 뉴욕 지하철을 타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낡았어요, 진짜. 뉴욕 지하철을 비롯한 이 인프라 시설이 좀 자연재해를 감당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인데 왜 이럴까 하고 제가 좀 이유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국토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봤더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존 인프라는 낡았고 첨단 인프라는 부족한데 투자는 미흡하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도시 인프라 투자라는 게 그 낡아갈수록 돈이 많이 드는데 도시 운영 예산은 늘 고만고만하니까 고칠 예산이 없는 거죠. 연방 정부도 지원을 좀 짜게 해주니까 자금 마련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모두 노후 도시에 인프라 문제가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데 이 보고서에 보면 뉴욕시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하철역에 물 새요. 이건 한 7번 정도?
되는 순위에 있더라고요. 인프라 시설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뉴욕시의 지하철 시스템하고 상수도망 같은 이 물리적인 인프라가 100년 전에 건설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뉴욕시 하수관의 연식은 평균 85년이고요. 아. 수도관은 평균 70년. 그러니까 뉴욕시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전력망 같은 경우에 1920년에 구축이 된 겁니다. 여기도 제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빈번하게 이런 폭우를 감당하려면 네. 배수구를 새로 뚫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뚫는데 1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배수만 뚫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네. 그러면 15년이 걸리니까 지하철에 물이 도달하기 전에 네. 아예 거리에 뭐 흡수식 정원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지상에서 자연 배수 시스템을 좀 설치하는 식으로 대비를 해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뉴욕이 바닷가인가요? 바닷가 아, 옆에 네, 붙어 있죠. 둘러싸여 있죠. 예, 바다로 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얘기하기로는 온난화 때문에 네. 해수면이 높아져서 네. 네. 해수면이 낮아야 빼기가 쉬울 거 아니겠어요? 아, 높아져서 그래서 어렵다. 그런 얘기도 하여튼 일 안 하고 기후 핑계를 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후가 문제라서 네. 이제 우리가 아. 그동안 설계했던 수치나 스케일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걸 보니까 너무 낡은 게 문제긴 문제네요. 너무 네. 낡은 게 뉴욕시의 경우에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파트도 처음 1, 2, 3, 4, 5년은 뭐 고칠 거 없죠. 새거 새거죠. 15년, 16년 이제쯤 들어가면 거의 뭐 큰 돈이 퍽퍽 들어가는데 우리 자동차도 10년 넘어가면 수리비들 막 몇 그렇죠. 100만 원 단위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아파트도 그런데. 그때 그 돈 어디서 관리비에서 할 수도 없고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도 뭐 많이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아유 그냥 그대로 그냥 살다가 다시 재건축합시다 어느 순간 내가 탁 손 놔버리는 손 놔버리죠 그래서 막 겉에도 지저분해지고 점점 아니 왜 다른 나라는 집이 그렇게 깔끔하고 한데 우리나라는 뭐 40년만 되면 못 산다 그러냐 그게 물론 이제 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재건축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도 하지만 공동주택이라 이게 관리가 서로 안 돼서 또 그렇게 수명이 짧기도 하다는 다들 뉴욕 얘기하시길래 저도 아는 척 좀 하나 네 알겠습니다 뉴욕시가 네. 네. 음식 배달 앱의 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합니까? 이것도 뉴욕 얘기네요 베이징도 아니고 또, 뉴욕에서? 또 뉴욕 얘기긴 한데 예. 기사 사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조금 들어본 뭐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이런 음식 배달 앱들이 음식점으로부터 네. 특정 선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뉴욕시에 있는 식당들이 그동안 그 음식 배달 앱에게 한 30% 정도 가까운 야. 수수료를 지불해왔거든요. 네. 구글도 그렇고 항상 30%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그죠? 수수료 30% 받는 네. 순간 사람들이 화가 나. 화가 나. 너무 많이 받네요. 우리나라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얼마 받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금액으로 하지 않나요? 금액으로?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지. 배달당 얼마? 20만 원어치 주문했다고 6만 원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는 뭐 30%인데 네. 뭐 15%에서 뭐 30% 사이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런데 네. 이거를 수수료를 얼마 이상 받지 말라고 하는 건 미국답지 않잖아요. 뭐 그렇기는 한데요. 네. 사람들이 바뀌었나 봐요. 이걸 상한선 법으로 정한 사람들이 네.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지역 경제에서 아 일단 네. 그 배달 수수료는 15% 광고 수수료는 5% 이상 받지 못하도록 네. 된 게 법안 내용이고요. 아, 15%까지만 받아라. 네. 그리고 예. 이제 왜 이렇게 했냐라는 그 의원들 말을 들어보면 지역 경제에서 부를 가져가는 그 음식 배달 앱의 관행이 매우 약탈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가 있고 그 팬데믹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점들이 어려웠던 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매한가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폐업의 위기에서 다시 리커버리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해버리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소규모 사업체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뉴욕 말고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네. 6월에 이미 그 음식 배달 수수료를 15% 상한으로 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지금 여기 두 곳 외에도 뭐 LA나 시애틀이나 시카고 뭐 워싱턴 DC 이런 곳도 예. 임시적으로 상한을 두고는 있는데 이거를 진짜 영구적인 법안으로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영구적으로요? 합니다. 영구적으로요? 네. 와.
이게 소비자가 내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 앱들이 여러 개 있는데 네. 서로 수수료 경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배달 앱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는 거라면 나라도 수수료 좀 싼 곳에서 시킬 텐데 네.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제가 그 오늘은 그 네. 맨하탄 그 식당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지인한테 네. 진짜 전국적인 지인 전 세계적인 지인이 있으셔요. 지인 맞지? 대학 시절 친구들을 네. 다 오랜만에 네. 잘 지내니? 연락을 하고 대학 친구가 뉴욕에서 사시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내 친구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아, 실제로 네. 배달 앱과 제휴를 맺는 네. 일을 담당을 했던 친구였더라고요. 아, 네. 다행히도 네. 좀 들어봤는데 식당들이요 배달 수수료를 그 내는 사람을 정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부과할 수도 있고 식당에서 우리가 감수하게 할 수도 있고. 네. 메뉴별로 그럼 배달료 4,000원, 배달료 무료. 배달료 1,000원 이렇게 막 다 다르다는 거네요. 아, 앱을 그렇게, 열어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업체한테 부담을 시키면 그거를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배달 앱 중에 한 곳에 들어가서 주문을 해봤어요. 예.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네. 제가 직접 주문을 한 건데 뉴욕에서 네. 당시에 그 오픈한 식당 아무 곳에 가서 주문을 한 거예요. 예. 음식값만 보시면 여기에 소프트월에 19.90 네, 이렇게 네. 있고 배달료, 딜리버리 피가 2불 99 네. 아들피 하면은 아마 서비스 차지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이 있죠. 네. 근데 나는 그렇게 서비스를 받은 건 없는 것 같아. 팁을 또 한 15% 정도 계산이 네. 됩니다. 네. 그럼 이제 24달러 75센트가 되는데요. 아, 팁도. 네, 팁도. 아, 배달 시키는데 팁도 계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 네. 정도까지는 직접 가서 먹어도 이 세금과 봉사료는 붙는데 그렇긴 하죠. 근데 그닥 봉사를 받지 않고 이거를 내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무료 배달 이 딜리버리 피가 무료인 곳. 네. 이거는 이제 식당에서 자신들이 그걸 감당을 하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하는 이유는 이런 어플조차 없으면 예. 아예 수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딜리버리 피라고 하는 게 배달 앱에서 받아가는 수수료죠? 네. 배달료가 아니라 배달 수수료. 아, 그렇죠. 앱 수수료. 앱 수수료가 3불 정도 된다. 네. 예. 네. 한 4,000원? 뭐 그렇죠. 뭐 한 3,700원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15%만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근데요, 이 배달비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네. 일단 15%로 해놓긴 했는데 다른 데서 추가를 할 수도 있다. 다른 항목으로.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배달 앱 업체가 30%에서 15%로 낮아지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배달 앱이 수익이 줄겠죠? 예. 그럼 이거에서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줄어든 수익을 어떤 요금으로든 충당을 해서 더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를 다른 곳에다가 찰지를 해서 뭔가 구실을 만들어서 더 가져갈 수도 그럴까 있다. 그럴까 봐 제일 차지하기 좋은 광고료. 네, 맞아요. 광고 또 5%만 받으라. 하긴 했는데 어디 다른 데 차지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면 배달 앱이 받아가는 돈이 줄면 배달 원들에게 주는 돈도 줄 거고 그러면 배달 원들은 그 돈 받고는 저 꼭대기에 있는 저 식당으로는 못 가겠습니다. 네, 네. 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럼 저 식당은 누가 배달해줘? 뭐 그러면 서로 답답해지고. 그런 고민들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네. 그리고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떼는 게 아니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버이츠다 그러면 예. 한 달을 총 합쳐가지고 뭐 15%면 15% 아니면 예. 30%면 30%를 제하고 식당에 돌려준답니다. 배달 앱에서 결제를 다 하니까 네. 음식값도 배달 앱이 식당한테 주는군요. 네, 네. 수수료 떼고 뭐 어디에서 더 차지가 됐는지 뭐 좋은 거는 뭐 손님들이 뭐 어떤 걸 이용했는지를 볼 수는 있기는 한데 아예 전체에서 떼가고 그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한 달 동안 너희 손님들이 얼마나 몇 살짜리가 뭐 좋아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줄게. 그거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씩 내. 대신 그걸 줄게.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를 낮추면. 네. 그렇군요. 미국도 이런 정책들이 우리도 있다. 약간 좀 약간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전 세계가 요즘 다 네. 분위기 이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경제를 해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네, 네. 배달 수수료 싸면 좋긴 한데, 네. 아, 글쎄요.
아무튼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플랫폼 네. 기업은 보통 이제 내버려두면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앞에 과일 가게에서 수박 한 통에 5만 원에 팔아. 지난주에도 5만 원에 팔더니 이번 주에도 5만 원에 파네. 그럼 다음 주쯤 되면 수박 리어카가 와서 3만 원에 판다고요. 네, 네. 어, 아니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내버려둬. 비싸게 받으면 내버려둬. 뭐 경쟁자가 더 빨리 생기겠지 뭐. 우리 동네 미용실에서 커트 하는데 17,000원 받다가 57,000원을 받기 시작하는데 네. 어라? 계속 57,000원이네. 그러면 뭐 한두 달 후에는 또 미용실 또 생기겠죠, 당연히. 네. 그런 건데 좋은 지적이신 게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딜리버리 앱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선택 여지가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착시 효과인 게 예. 미국 지금 1등이 거의 도어대시고 2등이 그럽허브인데 네. 뉴욕에서는 그럽허브가 좀 점유율이 높긴 한데 뭐 우버이츠도 있고 뭐 포스트메이츠도 다 있고 한데 네. 이 포스트메이츠 같은 경우에는 우버이츠가 인수를 한 곳이고요. 아. 뭐 여기 나오지 않은 캐비알이라는 곳도 있는데 뭐 여기 뭐 고급 식당 그 배달 어플이에요. 아, 예. 여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여기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포토그래퍼가 온대요. 그래서 두세 네. 시간 동안 음식 사진을 다 찍어준대요. 다 찍어서 와, 업로드를 해준대요. 진짜 고급인가 보다. 네. 정말. 뭐 그런 데가 있다고는 하는데 인기가 있는 곳인데 그 캐비알이라는 곳도 도어대시가 인수를 했고요. 아 그래서 결국은 네. 한 회사로 되고 한 회사 경쟁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군요. 네. 그리고 뭐 엘프 제가 아까 그 계산했던 그 네. 엘프라는 곳도 있는데 네. 여기는 뭐 배달앱뿐만 아니라 온갖 동네 상점들 정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휴대폰 고치는 곳 정보까지 막 다 있는데 네. 네. 여기도 어딘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수를 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옵션은 많지만 네. 주로 두세 군데에 집중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이걸 좀 건드려주지 않으면 독점의 횡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제가 상황이 있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수박가게나 미용실처럼 비싸게 받기 시작하면 경쟁자가 당연히 생기지라고 하는 네. 그게 이 앱이나 네트워크 쪽 인더스트리에서는 아니다. 규제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계속 한 회사가 그냥 다 먹는다. 네. 그런 네. 쪽의 논리가 좀 다른 경제학이 적용된다고 하는 주장도 꽤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간냥이님께서 수박 5만 원에 파는 가게 옆에 리어카로 3만 원짜리 수박을 네. 가지고 오면 네. 5만 원 팔던 수박 가게 아저씨가 그 3만 원짜리 파는 리어카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이리 오세요. 네. 제가 다 3만 원에 사드릴 테니까 빨리 가세요. 그렇게 하고 또 5만 원을 판다고. 와, 그것도 말 되네요. 되네요. 저희 동네 분식집에서 네. 그런 거 봤습니다. 정말. 진짜로? 저희 동네 다미 분식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떡볶이, 만두, 김밥 이런 거 파는 것만 아니라 근데 그 동네가 이제 시장이 잘 없으니까 고구마, 호박, 감자, 옥수수, 양파 이런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팔아요. 네. 비싸게 팔죠, 당연히. 네, 네.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니까. 네. 어느 날 정말 트럭이 왔어요. 네. 감자, 양파, 고구마 이런 거 파는 트럭이. 당연히 같이 파니까 싸게 팔 거 아니겠어요, 네. 트럭이. 네. 정말 그 분식집 아주머니가 트럭에 계신 분한테 그거 얼마냐고 다. 그 싹 다 사버렸어요? 그거 그냥 내가 사주겠다고. 가시라고. 그런 다음에 다시 고구마 가게 안 내려요. 플렉스. 네. 그런 인수합병은 규제를 좀 해야 돼. 다미 분식. 다미 분식. 속보 2% 다미 분식 홍보 미션. 재밌는 채팅 많이 올라오시네요.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 놀랄거리입니다. 네. 참 그러게요. 아이고. 자, 다 됐죠? 하나가 더 있긴 하나 더 한데 있어요? 시간이 짧게 2분에. 네. 네. 짧게. 네. 네.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네, 기사 화면 잠깐 보시면 네. 델타 변이로 노동절 이후에 업무 복귀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많은 기업들이 복귀 목표를 Why 더 멀리 미루고 있다. Might not be returning to the office until next year. 왜 보이세요? 내년까지 눈 좋네. 사무실에 복귀 안 해도 되냐? 네. 원래는 이 노동절 지난 월요일 이후에 사무실로 다 복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뭐 델타 변이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예. 내년 초로 지금 기업들이 미루고 있대요. 사무실 복귀 연기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가만 따지고 보면 기술 기업인데 네. 여기 직원들은 대부분 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뭐 자동차 회사나 다른 곳들은 이미 뭐 복귀를 했거나 계속 현장에서 있었고요. 네.
네. 네, 이렇게 미루는 이유는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직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네. 임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직원들이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아, 감염될까 봐? 네, 그렇게 예.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백신 의무화 때문입니다. 백신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이 내용을 회사에 반영을 하겠다. 여러분, 직원 여러분 백신 다 맞고 오세요. 내년 초에 만나요. 그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사무실 못 옵니다. 네. 계속 재택근무합니다. 그럼 나라도 백신 안 맞겠다. 맞으려고 그러는데 안 맞아줘요. 재택근무합니다. 뭐, 아니면은 뭐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 진짜 재택근무는 이미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뭐 코로나가 조금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나아져서 다 나오라. 예. 그 하면 진짜 약간 공황이 올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저 재택근무는 앞으로도 계속 유익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재택근무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다 모여서 뉴욕시 전체 사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다음 달부터는 다 오피스 근무입니다. 재택근무 네. 하지 맙시다. 네. 네. 담합을 하지 않는 한 네. 어떤 못 참을 수 없는 사장님만 다 출근해라고 하면 직원들이 안녕히 계세요.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네. 안 가고 네 하고 출근하실 분들은 있어요. 어머님들. 아니 그 아니 그건 그런데 그렇긴 할 텐데 이제 구글 같은 데도 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오히려 월급을 좀 깎겠다. 너희는 출퇴근 시간도 적고 그쵸, 그런 얘기도 뭐 있죠. 뭐 우리가 관리 감독도 전 잘 안 되고 하니까 너희는 그러면 뭐 한 10% 월급을 깎습니다. 네. 그거 억울하면 다 나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고민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이제 딜레마에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네. 네. 재택근무 금지 오피스 출근 이게 좋긴 좋은데 네. 내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무도 먼저 얘기를 못 꺼내니까 계속 재택근무인. 이건 미국 대통령이 좀 이렇게 대통령령을 해주지 않으면 아마 내년 여름에도 계속 재택근무일 것이다. 아, 재택근무 좋죠. 많이 돼야 돼요. 재택근무. 좋아요 정말? 저는 요즘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가는 게 좋던데. 육아를 같이 해야 돼. 육아를 같이 해서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명절 때 되면 라디오 방송 하면 네. 명절 때 라디오도 하거든요. 네. 진행하면 게스트 패널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나와요? 며느리인 게스트들한테 연락합니다. 그러면 나오겠다고. 저 예전에 그 회사 때도 추석 명절 때도 당직이라는 걸 막 쓰잖아요. 각종 명절 때 그러면 나오 싫어하지 다들. 다들 싫어하는데 제가 꼭 쓰고 싶습니다. 그럼 저도 며느리 저도 지난주일에 네, 그랬습니다. 저도 지난주일에 전화 연결하셔도 된다고 라디오에서 그랬는데 네. 아닙니다. 출근하겠습니다. 그럼 갔죠. 네. 아유 시간 지났네요.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네. 오늘도 저희가 그냥 웃고 즐기면서 편안하게 뉴스를 봤지만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지 압니다. 예. 아, 뭐 제가 이렇게 밤새서 준비해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는 거 보려고 한 번이라도 웃으시는 멘트가 거 점점 진우형이랑 비슷해졌어. 네, 한 번이라도 웃으시는 거 네. 그거면 됩니다. 네. 네. 어젠 수장이 댓글에서 재밌어요 하는 댓글 제일 좋대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댓글은 크크크크크입니다. 아 좋네요. 네. 기쁘게 해드렸다는 뿌듯함이 있어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